읽기와 쓰기 꽃숲 시인 글 태어나 처음 글을 배울 때부터 읽기와 쓰기가 계속되었다. 초등학교 때 누구나 국어 시간에 일어서서 소리내서 책을 읽으면 잘 읽었습니다는 선생님의 평가를 듣고 기뻐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무거운 눈꺼풀을 부비며 열심히 연필로 써서 숙제를 해가면 선생님이 공책에 참 잘했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시면 가슴 뿌듯했었다. 우리는 이렇게 읽기와 쓰기를 열심히 하면서 자랐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것 같다. 누구나 그러하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점점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런 자꾸 늙어가는 나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나는 읽기와 쓰기를 매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성경도 수필집도 영어로 읽으니 의미가 더 명백해지고 또 그걸 펜으로 노트에 적어보니 그 의미가 배나 더 깊게 다가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영어 성경을 필사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자기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다는 말을 한결같이 다들 빼놓지 않는다. 글을 읽는 것은 자기만의 사고와 신념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국경 없는 여행이다. 사람은 숨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읽어야 한다. 읽으면 분별력도 인격의 성장도 시대와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사와 가치에 대해서도 분석력이 생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읽은 내용을 한 줄로 수첩에 써보자. 볼펜은 항상 집에 수없이 굴러다녀야 하고 한 자루가 아니라 한 타스씩 사놓아야 한다. 언제든지 쥐고 쓸 수 있도록 볼펜이 집이나 자동차에 굴러다녀야 한다. 특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과 만나주시는 기쁨과 죄인인 자신의 낮음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게 된다. 그래서 책에서 캐낸 통찰력을 수첩에 요약해두든지 은혜받은 성경 구절을 수첩에 적어두든지 하다가 가끔은 철지난 추억에 자기 수첩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지나온 세월을 되새겨볼 때가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주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나이가 들수록 적어두어야 한다. 매일 순간 삶의 소중한 메모리들을 너무 쉽고 빠르게 망각함으로 성격대로 살다 죽지만 성격 급한 사람은 추진력 있으나 실수하기 쉽고 실하지 못하고 성격 느긋한 사람은 발전이 없고 때를 놓치게 되나 실수가 적다. 원만한 사람은 관계는 좋으나 줏대, 독창성이 부족하고 꼼꼼한 사람은 일처리는 잘하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열등감의 사람은 상처를 주고 입으며 자기 고집이 강하고 우월감의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 경멸적이고 경쟁적이다. 독선적인 사람은 무시하고 편견적이고 불의하기 쉽고 오만하며 복종적인 사람은 판단이 흐리고 이용당하나 적을 만들지는 않는다. 식사도 운전도 대인관계도 봉사도 삶의 모든 일처리도 성격대로 하고 살다가 죽는다. 반대의 성품을 길러 자기 삶에 적용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앙 위인들의 선기를 읽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대목이 있는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었으며 반대로 무기력한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꾸준히 자신을 바꾸어 나가고자 힘썼다. 우리의 신앙 여정 안에서 매일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점진성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비록 완성의 단계는 이르지 못했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올바른 길에 들어선 것이다. 산수화. 눈 속, 정취 속 유년을 보낸 아이는 도심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에 비해 감성이 풍부하고 선한 인성으로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산의 사계 속에서 맑은 물과 철따라 피는 꽃들이 인간의 심성에 아름답고 숭고한 영향을 주며 산수화를 점한 횟수에 비례하여 참다운 인간성에 이르게 된다고 해서 루소는 자연과 친화되는 원리로 자기 교육 원리를 핵심화했다. 자연의 색조, 모양, 생명체들이 어울림으로 살아가는 산수화는 하나님 창조의 위대함과 신비함을 나타내준다. 자연 속에 치유가 있음은 창조의 원래대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다. 산은 청운의 꿈, 신념, 공의를, 수는 순수, 지혜, 생명을, 화는 기쁨, 사랑, 감사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하나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자연이다.